표현의 차이인 것 같아요. 저도 뭐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왜 연애 편지 같은 걸 할 때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위해서 정말 기본적으로 30, 40번 이상은 고친 것 같아요. 이렇게 썼다가 아 이상이 썼다가 더 심할 경우는 정말 뭐 100통 이상 뭐 그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못 붙이고 붙이려고 하다가 못 붙이고 근데 지금은 이 젊은 친구들이 저도 물론 젊지만 그 아마 이거를 더 표현을 더 솔직하게 하지 않나 그리고 뭐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와의 어떤 통화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룹으로 뭐 이제 채팅이나 이런 걸 할게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4,500은 계속 이제 왔다 갔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300통은 뭐 아 급하게 진화해 놨었으신 예정이셨는데 장혁 씨가 밤새도록 예전에